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어송라이터 이동현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브이로그 비슷하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첫 합주를 하는 거니까 이동현 밴드로서는 뭔가 기념된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약간 제가 보기 위한 그런 영상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도 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주를 했구나, 요런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다른 음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뭐 밴드 모여서 그냥 합주하고 공연하고 하는 게 얼마나 큰일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큰일이에요. 큰일. 되게 저는 예전부터 밴드 생활을 계속했었고, 밴드를 만들고 싶었지만 이제 현실적인 여건상 모두 함께 모여서 제 음악을 하기 위해서 애들이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기회가 있어야지 모일 수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아리랑TV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서 한게 사실 되게 떨리거든요. 그래서 준비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런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이제 공연하기 전에 이제 깔아놓는 MTR이에요. 이제 플레이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스트링을 제가 다 하시는 분들을 모셔와서 공연을 할수 없으니까 좀몇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셋리스트가 그냥 나와 버렸는데 뭐이 중에서 공연을 할것 같습니다. 하나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없으면은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아름아름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만들어? 너희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프닝에 강아림군, 투데이 올드 스네이커즈의 손민욱군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일단 뭐 지금 밴드 구성이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 그리고 제가 기타 치고 어쿠스틱 기타 치고 건반 치고 이렇게 5인조 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5인조에서 표현할 수 없는 악기들은 거의 다 집어넣었다고 보면 돼요. 어쿠스틱 기타를 깐게 있는데, 이거는 너를 그린 밤인데 기타 솔로를 열심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깔아봤어요. 들리려나? 제가 제 노래를 유심히 들어보시면은 오르간 소리는 항상 나와요. 오르간 소리는 무조건 나오고, 제가 사랑하는 악기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스트링도 깔려 있고, 우리 하림이가 스트링을 해줬는데 너무 멋있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하림 씨. 이런 식으로 MTR 파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어요. MTR이 맞는지 플레이백이 맞는지. 일단 중요한 건뭐 연주할 때 이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같이 합주를 한다는 거. 목소리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때 일렉 기타를 치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S 클래식 일렉기타입니다. 제가 밴드를 꿈꾸면서 언젠가는 이제 일렉기타 치면서 솔로 해야지, 막 통기타로 공연하는 거랑 일렉기타로 공연하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뭔가 일렉의 간지, 일렉의 멋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렉을 한
2년 전에 샀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제가 이렇게 밴드를 늦게 만들고 활동을 할 줄은 전혀 몰라서 이렇게 일렉을 3년 전, 2년 전에 샀던 일렉 기타와 함께 하고요. 보이시나요? 저희 새로운 멀티 이펙터 장비입니다. 이걸로 이제 기타 솔로 할때 열심히 오른발로 밟을 것 같아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의 영혼의 단짝, My Friend, 사일런트 2. 옛날부터 고등학교 그때 이 기타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공연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살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샀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태원에서 중고 거래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렴하게 구매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두 기타로 공연을 만들 것 같아요. 네, 이제 합주를 나가려고 출발하는데 오늘은 짐이 요 정도 있네요. 장비가 몇개 없다 보니까 널널합니다. 빛나는 건 여러분들, 활짝 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동대문구 핵주먹 김경섭입니다. 관공서니까 공연 주차장은 레전드인데? 아, 근데 일산 관공서 좀 느낌이 달라. 나 코엑스 갔다가 두시안 갔다가 비쌌는데? 얼마 나왔어? 거기는 한 2만 원 나올 텐데? 아니 그 정도 아니었어. 나는 옛날 이태원 처음이었다 1시간 2만 8천 달러 그냥 친 공간인데 강도... 롤스로이스 벤틀리밖에 안 세워 있었어. 아 그런 데구나. 얼른 나왔어. 오케이 녹음방 가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 합주가 끝났는데요. 지금 합주 끝나고 회의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인데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네요. 재민아? 예? 네? 춤을 열심히 잘 추는구나. 아, 피곤하고 졸리네요. 네, 여러분 오늘 한 거보다 더 멋있게 해서 공연 만들어 볼게요. 네. 안녕.